아웅산 묘소 폭파암살 사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묘소에서 한국의 외교 사절 다수가 북한 테러분자의 폭파암살로 사상한 사건. 이날 대통령 전두환의 사남아 대양주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이곳에서 대통령의 아웅산 묘소 참배 행사를 위하여 미리 대기 중이던 부총리 서석준 이하 여러 정부 요인, 취재차 수행했던 기자 등 17명이 북한 테러분자가 장처한 폭발물에 폭발로 사망하고 합참의장 이기백 등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세계 외교 사상 유례없는 일대 참변이 일어났다. 화를 면한 대통령 전두환 내외는 모든 방문 예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하였다. 국내외의 비분과 비탄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한국에 조문 사절을 보내는 한편 주범 2명을 체포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북한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4년 10월 미얀마 정부는 아웅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국제연합에 보고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